예,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9절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주님은 명절, 다시 얘기한다면 율법을 파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갈 때마다 특히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신 그 사건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명절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그들이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자유를 얻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이해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펜테코스라 해서 오순절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킵니다. 성령이 임하는 기념.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세 번째는 피스트 오브 태버나클이라고 하는데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얘기하면 메시아의 두 번째 재림.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시면서 말세가 온다고, 마지막 때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언제냐?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8년이나 그동안 패럴라이즈 돼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만나고 난 후에 치유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3주 동안 계속 제가 치유 사역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시리즈로 말씀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누워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주님 만남 속에서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특히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예루살렘 우리가 알다시피 평화의 터, 그리고 오늘 베데스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 다니면 또 나가서 하나님의 다시 House of Mercy, The House of Olive, 감람나무, 감람이 있는 곳, Olive, House of Olive. 여기서 House of Olive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감람 우리가 보면 Olive Oil을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음식할 때 우리가 올리브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인해서 튀김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요새는 올리브오일 그러면은 우리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지중해에 있는 사람들은 올리브와 토마토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 하이 콜레스테롤이나 또 하이 블러드 프레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오일이라고 했었을 때 음식을 할때 먹는 거지만 또 올리브오일은 치유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치유가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있는 곳에서는 치유가 있는 것이고 치유가 있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 말씀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라고 합니다. 평화의 터,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는 곳, 자비하심이 있는 곳에 결국은 여러분 자비도 없었고요, 평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지금 누워 있었습니다. 치유받기를 간절하게 소망했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켜주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 평화의 터, 평화가 깨졌습니다. 치유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38년 동안 구걸하고, 38년 동안 졸음거리가 되고
38년 동안 외면당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를 치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치유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뭐 다들 만날 때 인사할 때에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김숙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십니까? 하면요. 우리 김숙재 선생님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우리 김재원 형제님 목요일에 가서 봤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 아마 퇴원해서 아마 하우징, 뭡니까? 그 병원 근처에 하우징으로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그 형제님을 보게 되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보십시오. 다 상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든든해 보입니다. 건강해 보여요. 그런데 내면 속에 보게 되면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냐 할 때 우리는 다 예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이 병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말씀 보니까 그가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치유가 필요해요. 인정하십니까? 낫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좀 같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베데스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우리가 낫기 위해서는 바른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데스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또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삼을 얻습니다. 바로 교회에 우리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양문이라고 했었을 때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짐승을 바칠 때, 특히 양을 바칠 때 이 양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양을 데려왔었을 때는 이 양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연못에 가서 그 양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주님께서 택한 것은 이 못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건강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되면 평화를 누린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주는 평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과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육신적인 거로 우리가 풍성해지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타락되거나 썩어지면 병들면은 우리 전체가 다 병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소원은 뭡니까? 소망은 뭐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전설적인 얘기인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양문 옆에 있는 그 베데스다의 못에 손을 갖다 대면은 물이 진동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치유하는 곳에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치유받는데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주님 계신 곳이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주님 옆에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요. 은혜 받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문 밖에 나가게 되면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세상 일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 저 상처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38년 동안 걷지도 못한 이 사람, 이 병든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38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긋지긋하게 그 못에 들어가기만 했습니다. 천사가 그 물에 동행할 때마다 그는 들어가기만 했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겠습니까? 막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고 싶으면은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자기한테 찬스가 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베데스다 그 연못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설적인 얘기지만은 여러분이 연못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인하에서.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런 기적이 없다고 여러분 나타납니다. 바로 주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느님께서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그 연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온 그 터, 이 장소,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남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패배, 우리 예배가 패배되는 것이고 실패되는 것이고 우리는 치유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든. 주일날 우리가 여행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 예배를 지키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우리가 조금만 소리하게 되면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영적인 병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육신적인 병은 당연히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38년 동안 병으로 앓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낫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바른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 거기에 우리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치유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5절에서부터 7절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베데스다 그 못에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 38년 동안 고생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의 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진단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세요. 물론 우리가 예배라고 했었을 때 이건 corporate worship이라고 합니다.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 똑같이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다 틀리게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corporate worship 속에서 나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끼워주기만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사람은 주님을 누군지 이해를 못했어요. 뭐 주라는 호칭했지만은 다른 병자들은 주님이 지나갈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 몰랐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갔더니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기 원하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38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이라면 만약에 80세라면은 인생 반은 지금 병자로 지금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못 가요. 만약에 그가 40이라면은 두 살서부터 지금 희귀한 병이 찾아와서 그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인생 전부 그가 전체를 다 지금 병으로 인해서 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포커스는 뭡니까? 연못과 자기 자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연못과 자기 자신. 그래서 주님이 왔더니 이겁니다. 내가 들어가기 원하는데 자 주님을 봤었을 때 주님을 잘못 이라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면은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저 연못에 데려다 주세요.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바르고 계시는데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내가 낳고 자느냐 그랬더니 제가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를 데려다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본인에게는 하나의 자기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그 차원만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주님은 거기 갔었을 때 치유를 하기 원했지만 이 사람은 돕는 자로서 나에게 왔구나, 찬스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주님을 탁 찾아와요. 근데 일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행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끝나. 주님 의지하지 않아. 병 걸린 사람은 병 때문에 그래서 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이 낫게 되면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 그게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언제나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일시적인 것. 그냥 그 순간만 우리 주님이 찾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 사람처럼. 그래도 문제는 또 뭐냐? 이 사람이 지금 뭐라 했습니까? 내가 들어가기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 자기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려면 저 사람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뭐냐?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달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돌릴 때에, 내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치유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봅시다. 누가 나한테 상처 주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저 사람 때문에 나 부엌에 안 들어가. 나 안 도와줘. 누구 때문에 기도 못하고 누구 때문에 예배 못 나오고 무엇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처럼 주님은 지금 뭐라 했습니까? 너가 낳기 원하느냐?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을 지목한 것입니다. 너의 문제는 너가 아느냐? 너가 지금 내가 너한테 물어봤었을 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너 스스로가 문제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느냐? 그것을 지목한 것이지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지난 과거를 좀 떨쳐버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 누가에게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를 여러분 지금 빨리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습관화가 되다 보면은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는 편리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돼. 누구 때문에? 왜? 이유가 많다 보니까 그 이유 때문에 내 자신의 그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는 반복되면서 계속 습관화가 돼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상처받으니까 너도 한번 상처받아봐라 하고 똑같은 말을 뱉을 때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절대 누구 때문에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지금 만나고 개인적인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진 집사님,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수진아,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리고 우리 무슨 얘기합니까? 아, 누구 아무개가 여기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이 말씀이 적합한데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누가 하냐고요? 수진아, 바로 너다.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이 얘기 들어야 되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변해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커스가 되어야 돼. 우리의 길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기 원하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백날 교회 나와도 남의 얘기는 되지만 나의 얘기는 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저렇게 인사할 때에 그리고 이렇게 대화 나눌 때에 목사님 이 얘기는 누가 꼭 들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요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꿀밤 하나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당신이에요.
말씀 들을 때 부담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상처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왜 상처가 됩니까?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기 원하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면 영원히 그것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던 사람처럼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강한 사람을 만들기 원해요. 가능한 사람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볼 때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치유하기 원하세요. 우리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만큼 기억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는가? 어떻게 상처받았는가?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다면, 친구한테 상처받았다면 그것까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여러분들 상처 치유받는 것은 틀립니다. 심지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평생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타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낳기 위해서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치유하는 것 보니까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도마도 주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근데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의심했어요. 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일날이었었어요. 주일 안식일이라고 했었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근데 도마가 거기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만 생겨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잘 지켜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가세요. 근데 오늘 본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왜? 계속 치유사 얘기했더니 우리가 지금 치유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계속 안식일날 주님께서 치유했다고 했죠? 3주 전서부터 시작한 게 지금 계속 안식일날 주님께서 치유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계속 불만이 있어요. 9절에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우리가 낳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여기서 명령하십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뭡니까? Get up! 일어나라! Pick up! 들으라! Walk! 걸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명령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 충격이 됐어요. 부딪힘입니다. 왜?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알아서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 이분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였었습니다. 과연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38년 동안 어떻게 일어나지? 한 번도 내가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들으라! 아니, 내가 그동안 누워있었는데 내가 이거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 세 번째, 걸어라! 걸어봤어야지. 마치 갓난아이가 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걷기 시작하는데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아니, 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라.
오늘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취하기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과연 의지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치유받기 원하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이 간직하는 이 아픔, 이게 자기의 뭐라 그럴까? 의지가 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심장 수술을 하고서 이제 회복한 지 이제 1년 이제 3개월 됩니다. 2년 3개월 됩니다. 제가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 무슨 습관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하라 그러면 제 심장이 걱정이 먼저 돼요. 심장이 먼저 걱정이 되다 보니까 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아, 제가 지금 약한데 내가 과연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는 얘기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 건강을 봐서라도, 제 신체를 봐서라도 제가 못합니다. 물론 그게 진리가 돼, 여러분 그 진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 그게 내 컴플리션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벗어나기 싫어해. 그게 두렵다는 얘기예요. 38년 동안 지금 이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자리를 들고 걸어라 했었을 때 매십니다. 침대입니다. 거기 38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너무 편해. 본인이 앉아 있어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세요, 주 3분 주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가다가 줍니다. 나를 좀 들어서 집에까지 데려달라면 누가 데려다줘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리. 이 편리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요.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사람은 결국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라. 38년 동안 그렇게 편한 상황, 익숙된 생활, 습관화된 그 생활을 살다 보니까 본인은 거기서 벗어나기 싫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벗어나라. 왜? 낫기 위해서는,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컴플존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게으른 사람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그 편한 삶이 익숙하다 보니까 벗어나기를 원치나, 눕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습관적인 삶을 이제는 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 무능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잠을 조금 자는 것도 여러분 이제 자는 것도 5분만 더 자자 이러다 보니까 계속 또 게으러지는 것입니다. 잠을 더 자고 싶어요. 그럼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도 요즘 여러분 핑계가 되게 되면 그게 다 습관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오늘도 피곤한데 뭐 덥고 안 합니다.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이런 습관된 삶, 습관된 삶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무능력해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의지를 가지라. 너가 낫길 원하느냐? 너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은 나를 믿으면 나를 통하여서 너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아질 수 있어요. 언제까지 38년 동안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있으면서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은혜 받으려면 은혜를 여러분 원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럼프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요 슬럼프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게 되면 여러분 장사도 또 우리가 어프로치가 달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려면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이디어 가지고 30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데려와서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말씀을 바뀔 수 없지만 우리 신앙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하면서 왜 깨졌겠습니까? 편리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좋으니 안 가겠습니다. 주님께 깨십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되면 가능성이 생기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 친구는 믿고 일어났습니다. 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낳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의지? 내가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이적과 기적과 치유를 허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적인 삶을 가지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만남 속에서 개인적인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편안하게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